마다 머리색이 바뀌고 있어서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조금씩 머리색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또 제가 가을 하면 정말 빠지지 않고 매년 가을마다 촬영하는 영상인데요. 바로 가을 립 영상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쌀쌀한 가을보다는 밤낮으로만 선선하고 낮에는 또 따뜻한 초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 날씨에 조금 더 잘 어울릴 법한 초가을스러운 립의 컬러들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신다면 나중엔 조금 더 딥하고 뭔가 한층 더 가을스러운 그런 컬러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색상은 요거입니다. 이거는 에뛰드의 이번 신상인 뮬리 가든이라는 좀 되게 밀키한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요. 보는 것처럼 아주 쨍한 막 형광빛 빵빵 나는 그런 코랄 느낌보다는 약간 차분한 그런 핑크 베이스인데 얘는 개인적으로 저는 단독으로 발색할 때보다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뭐 핑크빛이나 레드를 같이 가미해서 발랐을 때 가장 예쁘거든요. 저는 조금 입술에 그 붉은기가 강하게 있는 편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랄의 약간 쨍함? 형광기가 좀 더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걸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섞어서 코랄 느낌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각질 부각이 심하게 없는 편인지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각질 부각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르기에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쓱쓱 발리지만 또 바르고 난 다음엔 아주 이렇게 매트하게 착 잡아주는 그 특유의 질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거 레어카인드의 웜톤 베이스로 아주아주 유명한 비비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우선 색을 논하기 전에 저는 레어카인드를 매번 이 패키징을 칭찬하지만 전 이 립,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케이스의 색상과 립 컬러의 색상이 일치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류의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연한 베이지의 코랄 한 방울 살짝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연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사실 이거 단독으로 제 입술에 발색하면 진짜 별로예요. 사실 저는 여름 쿨톤이기 때문에 이론상 저에게는 그렇게 맞지 않는 컬러지만 나의 편견일까 싶어서 제가 이것만 단독으로 발색하고 언니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언니가 야 너 진짜 곧 단독으로 바르면 안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이거는 무조건 이 위에 칠리를 깔거나 칠리 비슷한 색감의 고추장 컬러를 발랐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그렇게 분위기 있고 예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워낙에 한 컬러만 발색하기보다는 연한 베이스에 좀 포인트 컬러를 섞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라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베이스라서 이것도 웜톤 분들이라면 아니면 쿨톤도 괜찮아요. 대신 꼭 무언가를 섞어야겠죠? 정말 추천드리는 웜톤 베이스 컬러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혈색이 도는 살짝의 코랄이 들어간 베이지라서 나는 너무 고추장색이나 딥한 가을 컬러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약간 형광기 나는 코랄을 올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에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컬러라서 이것도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요 맥의 총알 립스틱이 빠질 수가 없죠. 얘는 맥의 모카라는 얘는 새틴 텍스처라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보단 조금 더 광택이 도는 그런 텍스처인데요. 이 맥 립스틱 중에 제가 가을만 되면 무조건 꺼내 쓰는 애가 몇몇 있는데 뭐 이거 모카도 그렇고 카인더 섹시도 베이스로 발라주고 칠리 뭐 요런 거는 꼭 꺼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너무너무 가을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컬러인데 너무 딥하지도 않고 지금 딱 쓰기 너무너무 예쁜 컬러라서 이것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가을 컬러 중에는 웜한 색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름 쿨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좀 회끼 도는 회보라 색깔이 들어간 그런 벽돌 컬러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얘는 그라데이션 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색해도 정말 정말 예쁜 컬러예요. 다음은 스톤브릭의 칠리 바이브라는 이름부터 조금 칠리 색상이 연상되는 레드 느낌이 강한 컬러인데요. 조금 더 가벼운 예쁜 다홍빛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도 매트한 마무리인데 매트한 마무리감 치고 발릴 때 발림성이 꽤나 좋은 그런 립스틱이에요.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말린 장미, 톤 다운돼 있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런 것만 보여드리면 노잼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팍 튀는 오늘 보여드리는 색상 중에 아마 가장 쨍하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얘는 발랐을 때 얼굴이 진짜 이렇게 확 살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고 뭔가 시선 강탈의 효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채도 있고 포인트 되는 컬러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칠리 바이브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은 저의 사랑 헤라의 로지 스웨이드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꽂혀서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요즘 제가 사랑에 빠진 컬러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많은 분들이 로지 스웨이드 언니 때문에 샀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이거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가장 저의 소나무 취향을 팍 끼얹은 그런 컬러인데요. 그냥 딱 봐도 핑크 에멜빛인데 약간 브라운 한 방울 떨어뜨린 그렇다고 너무 보랏빛이 딥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적당한 회끼와 적당한 핑크빛과 적당한 그 브라운 색감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어우러진 그런 색상이 바로 이 로지 스웨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머지에서 한 코트만 발랐을 때와 한 세 코트를 얹어 발랐을 때 그 색감 차이가 꽤나 있는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손등 발색만 봐도 밑에가 한 코트, 위에가 세 코트를 바른 건데 약간 이거 다른 립스틱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채도의 차이가 꽤나 있죠. 그래서 나는 립은 하나지만 다양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라데이션 느낌도 내고 싶고 풀콧 느낌도 내고 싶고 진한 느낌, 옅은 느낌 다 연출하고 싶다면 저는 이 헤라를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더 변화를 줘서 마지막 두 컬러는 매트한 질감이 아닌 좀 더 글로시한 타입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선 요거는 롬앤의 주시 래스팅 틴트 코니 소다라는 컬러고요. 이렇게 데일리로 바르기 아주 편한 좀 물먹은 핑크 레드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주 사과나 체리같이 이렇게 정말 맑은 유리알 레드 느낌보다는 좀 더 뭐랄까 약간 물먹은 빨간 자두 느낌?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근데 글로시한 거는 그라데이션을 하기가 조금 더 힘들잖아요. 매트는 이렇게 탁 스머지가 잘 되는데 이렇게 광택감이 조금 많이 나고 묽은 타입은 아무래도 경계가 좀 잘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좀 더 잘 어울릴 만한 한 가지 색상을 이렇게 풀코트로 바르는 편인데 얘가 딱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풀로 하나만 다 발색을 해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충분히 예쁘게 잘 즐겨 바를 수 있고요. 좋은 점은 이렇게 기름기 잘잘 흐르는 느낌의 광택감이 아니라 정말 딱 그 청량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그런 유리알 느낌의 틴트거든요. 그리고 제가 묽은 타입의 틴트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안쪽에만 착색되고 이 겉은 사라지는 그런 정말 이상한 착색력을 가진 게 특히나 되게 많은데 글로시한 제형 중에 정말 롬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글로시한 틴트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 컬러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현재 바르고 있는 아리따움의 애플 립 틴트 재즈라는 컬러인데요. 사실 저 이제 립 취향을 어느 정도 다 꿰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보랏빛 섞인 거나 말린 장미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립 틴트 중에 이렇게 오묘한 컬러가 진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색을 예쁘게 빼놨어요. 하지만 보랏빛이 이렇게 엄한 보랏빛이 아니라 레드와 보라를 적절하게 이렇게 섞인 느낌이라서 되게 오묘하고 특히나 지금 제 약간 회보랏빛 이 컬러에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립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롬앤이랑 텍스처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막 오버스럽게 리치하다는 느낌도 없고요. 정말 딱 적당하게 글로시한 느낌 살려주면서 그리고 착색도 고르게 잘 되는
근데 지금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색 빛으로, 보랏빛으로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제 취향 듬뿍 담은 7가지 초가을 립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이 립 추천 영상을 정말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몽독자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더 딥한 가을이 되면 오늘보다 채도가 확 더 빠진 아주 딥한 분위기 있는 컬러들을 또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